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자료 27 맹자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부터 289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이름은 가, 자는 자여 또는 자거라고 합니다. 공자가 주창한 인 사상을 발전시켜서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문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왕, 임금 왕자지요. 가로왈, 늙으니 수, 아니 불, 멀 원. 일천천 거리리 어조사이 올레. 여기 말하는 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최대 강국이 바로 진나라였고요. 나머지 한, 위, 조, 연, 제, 초라고 하는 여섯 나라가 있어서 전국 칠웅, 즉 일곱 나라가 쟁패를 다투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제나라의 속국이었던 그 양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해왕, 즉 양해왕이라는 임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입니다. 왕왈 수 불원천리 이래 하시니 왕께서 말하기를 수는 그 당시 임금보다 맹자의 나이가 더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 늙은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장께서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천리나 디는 먼 길을 불원, 멀게 여기지 않고 레 하셨으니 찾아오셨으니 그 다음 줄 보시면 또 역, 장차 장, 있을 유, 써 이, 이로울 리, 나, 오, 나라, 국, 어조사, 호, 역, 장, 유, 이, 리, 오, 국, 호, 잇가. 여기 나라, 국, 자는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나, 오, 자, 오, 국 하면 내 나라죠. 리, 오, 국, 세 글자 해석하면 뭐예요? 내 나라에 이롭게 하다. 이리 오국 하면 뭐예요? 이익으로써 내 나라를, 내 나라에게 이로써 한다. 즉, 이롭게 해준다. 그렇죠? 앞에 있을 유자가 있으니까 내 나라에 이익으로써 도와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역, 장, 유, 이리 오국 코이니까 또한 장은 장차 장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앞으로 즉 장래에 우리나라에 이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 줄 보시면 맹자 대왈, 대는 대답할 대자죠.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은 필왈리 있고 필자는 반드시 필자고 끝에 있는 리자는 이로울 리자지요. 하필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다른 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꼭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하필왈리 있고 지금 상황이 맹자가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작은 양나라의 임금이 초빙을 한 거예요. 초빙을 해서 대우를 극진하게 해드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맹자가 딱 잘라서 말하기를 왕은 하필왈리 있고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로울 이자죠.
이룰 이자를 말씀하십니까? 그보다도 먼저 역유인의 이의인이다. 또 역자고 있을 유, 어질인, 오를의, 어조사이, 그칠이, 어조사의. 그래서 또한 인과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끝에 있는 이의라는 세 글자는 무엇무엇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문구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말 수불원천리 이래하시니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게 여기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으니 역장유 일이 오구코이까.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 대왈. 맹자가 대답하시기를 왕은 하필할 리 있고 왕께서 하필이면 이룰 리자를 말씀하십니까? 역유인의 이의인이다. 또한 인과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임금께서는 이룰 이자 이득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의, 그죠? 인과 의를 베풀고 가르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밑에 맹자의 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 할 때 단자는 단서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실마리라고 하죠. 사건의 실마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바로 인의 예지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인과 의와 예와 지의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놓은 글이 바로 사단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읽지요? 측은지심, 측 은지심이라고 읽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즉 인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인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수오지심이라고 읽지요. 수는 부끄러울 수, 내 자신이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할 때 싫어하는 마음, 그 사람을 보기를 싫어한다든지 그 하는 일을 보기 싫어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오지오. 그래서 수오지심,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오를 의자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사양지심입니다. 사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 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남에게 주는 것이 바로 양. 예의 단서라고 하죠.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라고 읽지요. 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마음. 비는 그른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단서라고 하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은. 자, 이제 뒷페이지를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이는 인심야요 의는 인노야니라. 맹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인과 의를 설명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이라고 했고,
사람 사람마다 다니는 길, 그 길을 의라고 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다닐 수 없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사, 기, 로, 이, 분류하며. 여기 집사자가 쓰여져 있긴 한데 그 밑에 잔글씨로 버릴사자, 즉 제방변이 붙어있는 사자, 즉 버릴사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 길로, 어조사, 이, 아니불, 말미암을 유. 여기 말미암을 유자는 단일 행자와 같이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를 종자의 의미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해석 가능할까요? 사기로, 그 길을 버린다. 이는 그리고, 분류, 다니지 않으며, 뻔히 보이는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며. 그 얘기는 뭐예요? 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방기심이 부지구 하나니. 방자는 놓을 방자로 되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도망갈 방, 달아날 방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 마음이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에서 빠져 도망갔다. 그게 방기심이에요. 그런데도 부지구, 구는 구할 구, 찾을 구, 찾을 줄을 알지 못하나니. 애제라, 슬플 애자, 어조사 제자예요. 애제라, 애석하구나, 슬프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 본다면 구할 구, 달아날 방, 마음심,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구할 구, 달아날 방, 마음심,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천시, 하늘천, 때시, 천시, 아니, 불, 같을려, 땅, 지, 이로울, 리. 천시, 부려, 지리요. 이것은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늘이 간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달 이상을 포위하고 있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천시가 아무리 하늘이 주는 시간이 좋다 해도 불여지리, 땅의 리자는 지형지세가 날카로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 지형지세가 아주 좋은 곳을 말하죠. 지리만 갖지 못하고, 지리 불여인화라. 땅의 이로움이 불여인화, 사람들이 화목한 것만 갖지 못하다.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있지요. 하지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말이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구방심.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하필할 리 있고, 그죠? 어쩌 하필이면 이득을 말합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